딱지가 밥 먹어. 빨리 와, 빨리 밥 먹어. 오늘은 지금 현재 지금 오늘 화요일인데 지금 장마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7월 9일인데 그 후덥지근하고 이래가 지금 오후에 제가 이제 집에서 운동 겸에 딱새 곤줄바이 그렇죠? 곤줄바이 밥을 주려고 제가 이제 먹이를 가지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 집에서 한 1시간 정도 걸리나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일부 이제 먹이를 주고 또 시간 나면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요산 한 20m? 20m 한 30m 쯤 가면 또 약수터가 있어요. 옥천 약수터라고. 그래서 약수터에서 물한 잔하고 이러는데 이 새가 지금 한 2년 됐나? 2년 정도 됐네. 이렇게 이제 먹이를 주게 됐는데 이게 상당히 사람을 많이 따라요. 그렇게 그뭐 여기가 아무나 앉아 있어도 이제 새가 앉고 그렇게 말하자면 이제 사람들하고 먹이를 주다 보니까 친근감이 생기는가 얘들이 이제 경계도 잘안 해요. 오면 이제 먹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주로 이제 먹이는 땅콩 그리고 해바라기식을 이렇게 이제 가져와서 주고 일하는데 저뿐 아니라 일부 이제 먹이 가지고 준 사람 몇분 있습니다. 와가지고 일부 한 사람은 보면 이제 여기 보면 까마귀도 많아요. 까마귀도 이제 먹이 주려고 그냥 쌀도 가져오고 콩도 가져오고 이래가지고 주고 그 다음에 식빵 그걸 또 가져와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일부 이제 이렇게 놓고 가고 이러는데 세대 이거 보면은 곤줄박이 상당히 사람이 정감각이 합니다. 많이 올 때는 한 10마리 열몇 마리서 이래 밥 주려고 그러는데 보세요 지금 많이 오고 있잖아요. 요게 보면은 곤줄박이 뿐 아니라 박새 검은 바탕에 이제 그눈 옆에 보면 흰그 동그란 점이 있는 그게 이제 박새입니다. 그게 박새고 박새도가 먹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 앞에다 제가 액션 포 카메라를 이제 4K를 해가지고 이제 한번 찍어보려고. 설치는 지금 카메라에 앉고 지금 뭐 카메라에서 앉아가 내인데 또 쫓아오고 그러고 얘들이 보면은 그 사람인데 참 정감을 주고 즐겁게 합니다. 지금도 여기 카메라에 앉아 렌즈에 좀 약간 보이네. 그래 이제 저는 이제 여기에 오는 그 목적은 뭐 운동 삼아 그다음에 좋은 공기 마시고. 그래, 이제 자주는 못 오고, 이제 예를 들어서, 오전에 하루 종일 어떤 데는 이렇게 촬영이 있다든가, 안 그러면 취재가 있다든가, 업무가 있을 때는 못 오고, 이제. 그러고, 이제, 그 외에는 제가, 뭐, 어지간하면 이렇게, 이제, 산에 운동 삼아, 이렇게 운동을 하러 올라옵니다. 상당히, 이제, 여기에도, 저도 여기 온 지가 산에 꽤 오래됐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 이제, 그, 뒤쪽에서, 제가 앉아있는 쪽에서, 우쪽으로 쭉 올리면 그쪽에 이제 구봉산 그 봉수대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쭉 앞으로 바로 정면으로 조금 11시 방향을 보다 보면 거기가 은강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른쪽에 쭉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그 대신공원이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평일날에도 통해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이제 토요일 일 되면 너무 많이 붐벼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코스가 말하자면 저 중앙공원 쪽에서 이제 올라오면은 그 꽃동산까지 올라오면 상당히 가파른 거기에 그 조금 힘들게 올라오는데 힘드는 그 고개 그 길이 돼가지고 올라올 때 힘들게 올라오면 운동하고 그 꽃동산에 올라서 요 옥천 약수터 이렇게 저 앉아 있는 요까지 이렇게 걷는 거는 평평하게 이렇게 쭉 오기는 상당히 말하자면 이제
운동하기 좋은 그런 코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일부는 산악 자전거도 많이 다니고 이런데, 여기는 보면은 그것도 자연이 저는 살아있다고 봐요. 여기 보면은 어떤 새벽에 제가 이제 그 작년에 재작년일 때는 이제 낮에 업무 볼 일이 있으면 새벽에 이제 보통 집에 5시 일어나 가지고 한 두세 시간 이제 올라가 운동하고 하는데, 그때 보면은 겨울에는 끈끈하지만 여름에는 5시는 훈하잖아요. 올라다 보면 고라이도 여기 있어요. 고라이도 세 마리 꼭 짝을 지어 다니고 이러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한 3년, 4년, 4, 5년 전에는 요 보면은 다람쥐도 많이 있었어요,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토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람쥐도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이 다람쥐도 보이지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설모도 그래 많이 보이는 게안 보여요. 그뭐 어떻게 이제 들고양이 잡에 먹혔는지 어찌 된지 모르지만은, 다람쥐도 보면 요 보면 이제 먹이 죽으라면 그 사람인데 왔다가 가까이 오고 이랬네. 지금 우리 여자 곤줄박이 딱새 얘가 이제 먹이를 찾듯이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 이제 곤줄박이 얘들은 보면은 저 멀리서 제가 이제 요서 조금 한 100m? 100m에서 이제 휘파람이 이렇게 불고 오면은 그때도 어디서 와가지고 날라와 먹이 주려고 저인데 이제 이렇게 막 손에도 안고 어깨도 안고 안 되면 콕콕 찌르고 보세요. 지금 한 옥금 내놨다고 벌써 먹고 가고, 오늘은 이 장마철이 되니까 먹이 없는가 상당히 이제 이렇게 많이 오네 새가. 그러고 얘들도 보면은 조류도 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서열이 있는가 봐요. 뭐 서로 와가지고 이래 하면은, 그러니까 서열 높은 애가 이제 그 틀을 잡아 모농이 하고 근데 막 싸우고 그거 뭐신기해요. 그러고 요 하다 보면 이제 박새도 하면서 이제 한두 마리가 지금 오던데, 밥 먹이 먹으러. 그 애들이 오면 애들이 막 이렇게 공격하고 이러면 또 도망가고. 근데 제가 이제 그 문헌에 보니까 박새는 다른 새와도 막잘 어울린답니다. 예를 들어 막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놀맞고 이러지만, 이 새는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다른 새하고 이래 어울리고, 요 보면은 같이 그 박새하고 딱새하고 같이 많이 어울리더라고요. 서로가 그 이제 딱새가 먹이 먹다가 흘리면 박새하고 주워 먹고 그렇습니다. 참 자연은 참 아름답고 우리 인간의 좋은 즐거움을 줍니다. 그리고 장마철에 건강 잘 챙기시어 건강 날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낚시가 빨리 먹어. 나도 가야 되겠어. 이제 시간이 좀꽤 됐으니까. 곧 비도 올것 같고 오늘 우산도 안 가져왔기 때문에 빨리 먹어. 빨리 와. 이리 와. 이리 와.